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TV입니다. 오늘은 영남 알프스에 있는 고헌산에 왔습니다. 높이는 1,034m고요. 가지산이 1,241m죠. 그리 차이 많이 나지 않죠. 그런데 고헌산은 영남 알프스 산 중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에는 용샘이 있고요. 용샘에서 옛날에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성터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함께 가실까요? 오늘 코스는 신기마을을 출발해서 공동묘지를 지나 고헌산 서봉, 고헌산 동봉, 고운산, 신기마을로 하산하는 원점회귀 코스입니다. 대중교통은 KTX 울산역 1번 출구로 나온 후 337번 버스를 타고 7분 정도 이동 후 남천 정류장에서 338번 버스로 환승 후 20여 분을 달려 신기 정류장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하차 후 신기마을 방향으로 500m 정도 걸으면 삼진아파트 앞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셔야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보성빌라 바로 앞에 10여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이죠? 저기서 우측으로 가셔야 합니다. 도로를 따라 50m 가면 바로 앞에 신기마을 회관이 보입니다. 신기마을 회관 바로 앞에 광천 그린파크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골목길이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광천 그린파크 바로 앞에 작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직진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신기마을에서 약 800m 정도 올라왔고요. 텃밭 옆길을 따라서 500m 정도 올라오면 텃밭이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직진하시면 흥덕사 절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묘지 앞에 넓은 길이 나옵니다. 넓은 길을 따라서 약 200m 정도 가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공동묘지로 올라가도 길은 나옵니다. 그러나 굳이 편안한 길을 놔두고 올라갈 이유는 없겠죠. 갈림길에서 오른쪽 방향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전 갈림길에서 약 1km 정도 올라왔고요. 올라오니까 또 넓은 공간이 있네요. 여기서 숨 한번 고르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리산 천왕봉 중산리에서 올라갈 때 천왕봉 마지막 구간 있죠. 거기 경사를 상으로 보면 여기는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간월제에서 신불산 올라갈 때 그 경사 구간 있죠. 거기보다는 조금 완만한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 간간이 진달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약 300m 올라오니까 갈림길이 나옵니다. 직진은 길이 뚜렷하게 나 있고요. 오른쪽도 길이 나 있긴 합니다. 이쪽으로 시그널들이 제법 걸려 있습니다. 오르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여쭤봤는데 이 길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동네 어르신들분들이 조금 더 오르기 쉽게 가기 위해서 이 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났다고 하네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쪽 길이나 아까 직진길이나 나중에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서 서봉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300m의 완만한 구간을 올라오면 다시 갈림길과 만나게 됩니다. 또 밑에는 또 시그널이 많이 붙어 있네요. 완만한 길을 따라 솔잎이 깔린 부드러운 흙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진달래 군락지인데요.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면 약 20% 정도 핀 것 같습니다. 이쪽 길을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숲이 우거지지 않아서 휑한 느낌이 듭니다. 오르는 길 조망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대신 이 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영남 알프스 구봉찍기 많이 하시죠? 그렇다 보니 외항제나 고헌사에서 많이 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고헌사에서 오르면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외항제에서 많이 출발하시더라고요. 고헌산은 철쭉이 유명하거든요. 아마 여기 일대도 철쭉이겠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철쭉인지 진달래인지. 그런데 곳곳에 진달래가 피어 있긴 합니다. 산에 인사하고 가라고 또 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네요. 고헌산 서봉 1.2km 남은 지점부터 경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정표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약 500m의 경사 구간을 올라왔습니다.
간월지에서 신물산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 있죠.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소나무 멋지죠. 여기서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길 첫 번째 도망터 겸 쉼터입니다. 고헌산 서봉 약 500m 남은 지점인데 짧은 바위 구간이 나옵니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서봉 약 200m 정도 남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이쁜 소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야, 참. 서봉 150m 남은 지점입니다. 조망터도 아닌 것이 쉼터도 같기도 하고 뭐 이렇네요. 오르는 길에 이런 곳이 앞에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거기 말고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서봉 50m 남은 지점, 오늘 첫 조망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산이 보이고 있고요. 고헌산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또 바위도 좋은데요. 여기만 올라가면 서봉이죠. 고헌산 서봉에 도착했습니다. 1305m. 고헌산보다 1m 더 높죠, 여기가. 뒤쪽은 외항제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 뒤에 또 돌탑이 있네요. 저기 돌탑 구경하고 고헌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외항제 코스와 제가 올라왔던 이쪽 길, 요 사이가 경주시에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일대는 전부 울산 광역시에 들어갑니다. 저기 이제 약 500m 앞에 고헌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볼만한데요. 그리고 외항제 쪽 방향입니다. 돌탑 바로 앞에 좌측길로 고헌산 정상에 가겠습니다. 신기마을 입구에서 서봉까지는 약 5km 정도 되고요. 올라올 때는 대부분 다 경사 구간입니다. 중간에 짧은 완만한 구간이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서봉까지 쭉 경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닦여진 침묵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헌산 서봉과 정상 중간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역시 조망은 서봉에서 봤던 그 전망과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벤치가 있는 유일한 쉼터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봉과 고헌산 정상 방향입니다. 뒤에 서봉 방향, 여기서 이렇게 봐도 좋죠. 고헌산 1034m, 그 밑에는 2021년 영남알프스 완등, 그리고 옆에는 또 옛날 정상석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1033m라고 되어 있네요. 또 여기 앞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 전망대가 더 좋은데요. 이렇게 쉴 수 있게 또 되어 있고요. 이제 쭉 보시면 가지산울물 시작으로 해서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는 제가 내려가야 할 고헌산 방향이고요. 또 이쪽은 저기 산불 감시초소 보이죠. 저기가 동봉이라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고헌산이고요. 또 저쪽은 제가 걸어왔던 서봉입니다. 고헌산 정상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외항제 3km, 고헌사 2km네요. 그리고 여기는 낙동정맥에 속합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길이 지저분하죠. 여기가 옛날에 산불 때문에 방화선을 낸 곳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한번 훼손하고 나니까 복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죠. 저는 앞에 산불감시초소 동봉, 저기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봉 가는 길에 바라본 고헌산 정상입니다. 양옆으로 철쭉나무들이 있습니다. 5월달에 오면 좋겠는데요. 산불감시초소에서 약 100m 앞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또 이정표가 있네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고헌산과 고헌산 서봉 지금 보이고 있죠. 이쪽으로도 쭉 계속 봤던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동봉으로 간 다음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바로 앞 급경사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이 돌과 흙길이라서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끄럽습니다. 경사가 있는 200m의 돌구간을 내려왔습니다. 길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쪽 길은 오를 때와 다르게 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경 고온산 바로 밑에 있는 대통골에서 50대 등산객 한 분이 실족사로 추정되는 인명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오셨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러네요. 저도 혼자로 왔는데 안전산행 해야겠습니다. 등산로는 걷기 좋은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갈림길이 나오고요. 여기 이정표에 고온사 1.9 정상 0.8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야지 고온사 방향이죠. 고온산으로 가시려면 계속 능선길을 따라서 직진하셔야 합니다. 길은 뚜렷하게 잘라 있습니다. 걷기도 좋습니다. 양옆은 철쭉이겠죠. 또 여기는 암릉지대입니다. 암릉을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옆에 또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가셔도 됩니다. 저는 옆에 흙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올랐던 고온산 정상과 우측은 동봉이죠. 바로 전 암릉지대에서 조금만 오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직진으로 길이 잘라 있죠. 저는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왜 올라가냐면 저쪽으로 내려갔다가는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암릉지대가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길이 나 있고요. 또 여기는 조망터죠. 밑에 고온사가 보이고 있네요. 만약 정상에서 고온사로 내려가신다면 앞에 딱 보시면 아시겠죠?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직 고온산 도착하기 전이고요.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직진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앞에 시그널 걸려 있는데 저기 계속 붙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만약에 왼쪽으로 가신다면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시원한 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는 고온산이고요. 쭉 다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계속 조망이 좋습니다. 철쭉나무 때문에 그랬는지 계속 좋아요. 조망터에서 바로 밑에 급경사길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데요. 내려가는 길 계속 조망터입니다. 바로 밑에 내려가면 숲이 우거져서 이제 더 이상 조망은 없지 싶습니다. 이 구간을 내려오실 때 길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시그널이 걸려 있으니까 저걸 보시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이정표가 없으니까 이런 국가지점 번호가 반갑네요. 역시 낙엽이 있는 길은 헷갈리네요. 시그널 있죠? 시그널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낙엽이 쌓인 완만한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고온산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완만한 길을 따라 고온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760.7m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예전에 소나무봉이라고 불렀었죠. 지금 소나무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성북면사무소로 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셔야지 신기마을 성보빌라로 빠지게 됩니다. 고온산 정상에서 가파른 길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 길은 경사가 매우 심하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경사 구간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딱히 볼 건 없고요. 그냥 길 보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사 구간을 약 700m 내려오면 바로 앞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요. 직진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시그널이 많이 달린 것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 길도 신기마을 그쪽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진해서 제가 예전에 걸었던 길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계곡과 만났습니다. 이 계곡은 물이 없네요. 여기 보시면 길이 지금 헷갈리거든요. 앞에 빨간 시그널 있죠? 또 저 뒤에도 시그널 하나 있고요. 아마 시그널이 없다면은 저기 쓰러진 나무 저쪽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덤이 나오고요. 무덤 옆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바로 전 계곡에서 약 50m 오니까 또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시그널 보이시죠? 옆에 부러진 나무 저걸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흙길이 무너져 버렸네요. 그런데 나무가 아직 그 흙을 잡고 자라고 있습니다. 계곡이 끝이 나니까 부드러운 솔잎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이렇게 진달래들이 많이 피어 있네요.
이제 잘 가꿔진 무덤 옆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 다 왔고요. 앞에 연못이 있죠. 여기를 수피못이라고 하더라고요. 풀피못 뒤쪽에 보면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 길을 따라서 가셔야 합니다. 가운데 무덤이 있고요. 이쪽에 길 있죠. 도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측 직진길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동길을 따라 걷다가 우측에 보면 보성빌라 보이시죠? 이제 저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하산지점 다 왔습니다. 보성빌라 앞에 차들 주차되어 있죠. 고온산 서봉을 지나 정상으로 가는 길에 셀카봉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막 겨우겨우 이어가면서 쓰고 했는데 고온산을 지나면서는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아마 영상에 제대로 찍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산행으로 보셨다시피 올라갈 때 서봉 전까지는 조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봉에서 정상을 지나 중봉에서 또 어느 정도 내려가는 길까지만 조망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조망이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산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